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늘을 나는 다람쥐, 바로 하늘다람쥐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있는 하늘다람쥐를 많이 키우시는 매니아층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하늘다람쥐는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서 자연의 개체수도 적고 만나보기 힘들어서 사육이 어렵지만 현재 해외에서 수입된 하늘다람쥐를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온 곳은요, 하늘다람쥐 유치원인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어떤 친구들이 있을지 바로 보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라빠빠빠,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여기 보면은 지금 하늘다람쥐 친구들 되게 많아요. 여기도 있네. 여기 유치원답게 여기에 하늘다람쥐 친구들이 여기도 한 마리 들어가 있고요. 여기 모포가 있는 거 봐서는 여기 지금 다 잠을 자고 있는 거 같은데, 저는 하늘다람쥐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육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슈가글라이더는 많이 들어보곤 했었거든요. 아이고 이거 귀엽다. 나 이런 거 보면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오, 안녕 여러분들. 이 친구가 이렇게 하늘에서 날개를 쫙 피고 날르는 그런 짤 많이 보셨나요? 그 친구들 주인공인데요. 그 얘네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나요? 얘네 이렇게 뭉쳐 있어요? 쫄아서. 아, 쫄아서? 아이고, 너무 이쁘다. 와,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딱 한 쌍인데 이렇게 한 쌍 길러도 막 싸우거나 그런 건 없겠네요? 싸우기도 하는데. 네네. 대부분 잠깐이고. 아, 티격태격. 네, 그리고 한 명이 져주기도 하고 그래. 오, 아이고, 이 눈이 진짜 크다. 아무래도 시력에 의존을 많이 하는 친구라. 네. 이 친구는 그러면은 나라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나라 거는 천연기념물이잖아요. 네, 미쿡. 미쿡이에요? 미쿡. 아메리카. 지금 여기서 지금 촬영 도와주시는 분은 세피네일기님이라고.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하시면 하늘다람쥐 채널 나오거든요. 그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안 누르셔도 됩니다. 왜? 이거 주는 거 뭐예요? 코코넛 가루라는데 저도 몰라요. 여기서 받았어요. 지금 꼬리가 그 하늘다람쥐 친구는 약간 그러네요. 그 약간 납작하네요. 비행할 때 방향 잡으려고 방향타 역할하니까. 아이고 이게 찹찹찹찹 먹는 거 봐. 한번 손 위에 올려보시겠어요? 올릴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이제. 아. 하늘다람쥐를 제 손에 올리게 될 줄이야. 제가 합니다. 이제 벌써 신났네? 이제 신났네. 좀 적응한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뭐야, 배때기. 우와 여러분, 이거 제 손이에요. 지금 대각선 되는 신인데.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오! 이 성민 유튜버라 잘하. 아니, 칭찬 감사합니다. 제가 좀 잘하죠? 지금 이 새삐 친구가 지금 제 손에 올라왔는데 지금 처음으로 핸들링 해봤고요. 지금 배가 엄청 따뜻해요. 약간 얼굴만 보면 약간 첸칠라 닮기도 했다. 눈이 크니까. 첸칠라 비슷하게 만들어줄까요? 어? 아, 귀여워. 뭐야, 이거 가만히 있는 거 뭐야? 아, 이번에 두 번째로는 진짜 귀여운 거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우와, 왜 이렇게 역시나. 새삐? 새삐 장기자랑. 나오지 마. 새삐 나오는 건 안 돼요. 집에서는 맨날 하는데. 아, 집에서요? 네. 아, 아마 저 때문에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나오지 마. 아, 새끼 안 되네. 포기. 방금 이렇게 삐. 이거 혹시 이거 고추? 네. 하늘다람쥐 고추? 지금은 이제 발전기가 아니어서. 네네. 무라리. 야채라고 합니다. 삐. 야채. 네, 야채가. 아, 견과류가. 삐. 야채가. 그렇죠, 그렇죠. 야채가 좀 어떻게 되나요? 많이 커지죠. 이것보다는 거의 한 10배 정도 커지고. 아, 네, 야채가 좀 커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오해 마세요.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텐트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하늘다람쥐 애들 좀 나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시는 건 뭐예요? 해바라기씨. 해바라기씨. 아이고. 방금 날랐다. 여러분들 이게 점프 거리도 되긴 한데 순간적으로 날았거든요. 아, 너무 이쁘다. 뭐 집에서 맨날 이러고 노실 거 아니에요, 같이. 그죠. 아이고. 그쵸. 새삐. 그렇지. 새삐야, 그 삼촌한테 와봐. 삼촌한테 오면 해바라기 씨 세 개. 새삐 유튜브 가글 먹겠네. 삐. 새삐. 새삐야, 일로 나와.
어? 아, 쟤 그러니까 여기 쟤 모자에 들어갔어요. 아, 나랑 가자고? 알았어. 그 갈게요. 수원쇼. 계좌는 보내드릴게요. 세피야, 일로 나와봐. 세피가 아까 날라왔었거든요, 저한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세피야, 일로 와봐. 세피. 날랐어. 봤다. 아이고 잘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늘다람쥐입니다. 세피가요. 와우, 이게 친화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뛰어오는 거 보고 좀 약간 감동 먹었어요. 아이고 또 들어가네. 뭐야, 진짜 내가 좋은가 봐. 여러분들 저 오늘부터 하늘다람쥐 유튜버 하겠습니다. 세피와 부르. 이게 또 마땅히 막 이렇게 주름이 잡혀있진 않네요. 신기하다. 키는 또 늘어나요. 우와, 오, 엄청 늘어나네. 우와, 이렇게 해서 이 바람의 저항에 의해서 좀 이렇게 나는 듯하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와, 신기하다. 이게 바로 하늘다람쥐 매력. 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친구는요 우리나라 그 토종 천연기념물 하늘다람쥐라고 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본 친구는 이제 미쿡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얘 친구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 친구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요? 아, 그럼 치료 받고 나면 바로 이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네, 바로. 아이고. 다음 주에요? 네. 아이고. 그래요? 많이 나았나요? 많이 나았어요. 처음엔 아예 팔을 못 써서 걸어 다닐 수가 없었는데. 나도 처음 본다. 아, 진짜요? 처음 봐. 지금 보면은 이 친구는 우리나라 토종 하늘다람쥐고요. 지금 물어보니까는 이 친구는 아직 아성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중학생? 어이 뭐야, 얘 느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그냥 하늘다람쥐와 똑같네. 얘 지금 막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긁어주니까 좋아하는 거 같은데? 우선 이렇게 보면은 영락 없는 진짜 우리 미국에 있는 하늘다람쥐랑 똑같이 생겼는데, 개인적으로 실제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토종 하늘다람쥐가 눈이 좀 더 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게 아직 작대요. 그래서 더 크려면은 더 많이 큰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하늘다람쥐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지 그냥 인터넷에만 봤었지 진짜 있는지 몰랐는데, 진짜 확연하게 이렇게 생김새도 다르고 이렇게 구조가 됐다고 하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아이고, 제가 이걸 언제 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친구도 이제 곧 방생이 될 예정이고, 너무 보기 힘든 친구라서 지금 조금이라도 더 담아보려고 하는데, 친구가 그래도 의외로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막 싫어하진 않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꼬리로 얼굴 가린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잘 맨날 보는 거 같아요. 아, 네, 잘 가라. 아, 여기 있다. 이거 과일 주시는 거예요? 네네, 아, 좋겠다. 나도 먹고 싶다. 많이 먹어. 아이고, 깼네. 이게 이 과일 오니까는 깬 건지. 귀엽죠? 지금 머리 보면은 깻잎 머리처럼 꼬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뭐야, 이거? 와, 뭐야, 이거? 우와! 여러분들, 이 전구가 이게 무슨 전구라고 했죠? 자외선? UV. 아, UV비요? 네. UV.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색깔이 다람쥐들이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거래요. 무늬가 다 달라요, 다람쥐마다. 무늬가 다르다고요? 예, 배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무늬가 있는데, 네. 어떤 애들은 일자로 있고, 어떤 애는 H자, 어떤 애는 A자, 얘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는 애. 그리고 얼굴도 다 자외선이 조금씩 있어요. 얘 귀하고 저거 코에 있죠. 네. 이게 다 달라서 저희가 하늘다람쥐 주민등록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와. 사실 하늘다람쥐가 외관으로 봐서는 이게 내 하늘다람쥐인지 오래 키운 분들도 몰라요. 예, 왜냐면 너무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럴 때 이 자외선 사진을 비교해서 아, 이게 우리 얘다, 이게 우리 얘다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이거예요. 와, 색깔이 한 번만 해도 되나요? 네, 그거 누르면 켜져요. 네. 지금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빛 자체가 약간 파란 보란 계열인데 약간 핑크 색깔이 나오잖아요. 이게 개체들마다 패턴이 좀 다르다고 해서 이런 걸로 주민등록증? 그런 걸 만든다고 합니다. 오, 신기하다. 드실? 한입 드실? 사과 좋아한다며? 근데 미안해서 좀 잠 좀 재우고 싶어요 얘네. 그냥 너 일어나서 밤에 먹어라. 이제 하늘다람쥐가 네. 야생에서는 3-4년밖에 못 살아요. 수명 이렇게 짧아요? 야생에서는 막 죽은 동물의 시체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런 걸 먹는데, 껍질 있잖아요, 곤충의 껍질들. 얘네들의 장을 다 찢어요.
아~ 찢어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은 이제 그 얘네들의 그 변이 단단해지면서 껍질하고 섞여 나오면서 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그거는 불치병이에요. 현대 의학으로 못 고쳐요. 사람이 키우면은 12년에서 15년을 살아요. 평균적으로 과일과 야채와 견과류를 5대 3대 2로 줘요. 아~ 그렇게 되면 오래 살아요. 예. 지금 세피니 일기님께서 이 다초랑 새삐를 여기다가 이제 건강검진 맡기고 가신다고 합니다. 오모! 안농해, 안농. 안농. 아유, 내 후드티 가져가야 되는데.